예상대로 어제 선거에서 세금 관련 주요 5개 주민 발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주정부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와 카운티, 각 교육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적극 노력에도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세금 연장과 추가분 마련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1A부터 1E는 모두 부결됐고, 공직자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1F만 통과됐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레고사 엘레이 시장은 오늘 발의안 부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캘리포니아의 세제 개혁 제도와 낮은 투표율에도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And while I'm disappointed that these important propositions did not pass, the governor and the legislature must face the facts and make difficult choices. Unfortunately, we all know what's coming. 발의안 부결로 이제 주 정부의 재정 적자는 210억 달러로 불어난 상황. 이로 인해 시와 카운티, 교육부에 지우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교육부의 경우 늘어난 재정 적자는 3억 달러. 썸머스쿨 폐지와 추가 감원 등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각 시와 카운티 정부 역시 주정부를 향한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주정부 지원이 불가피해도 이로 인해 LA시의 추가 감원이나 서비스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 6,8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은 힘들다는 점을 못 박았습니다. I'm going to travel to Sacramento next Tuesday to meet face-to-face with our legislators and the governor. Send a clear message that if Sacramento borrows money owed to Los Angeles, they must do it on terms that keeps our city whole. 만약 주정부가 6,800만 달러 이상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LA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LA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